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 또 기차 아니시죠? 예, 지금 호남고속철도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KTX?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다도의 섬 순회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올라오시는 길인가 봐요? 아니죠. 오늘 이제 내려가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아, 예. 그래요? 예. 명절 민심은 좀 읽으셨습니까? 아무래도 명절에는 제가 뭐 그 광주 부등산 등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호남 지역 민심 좀 살폈고 예. 저도 이제 상계동 지역구로 이게 상계동 분위기도 살피고 이랬습니다. 예. 예. 호남 민심 살펴보니까 어떻던가요? 이번에는 확실히 좀 변화를 모색하는 분들이 많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예. 무엇보다도 그 저희가 국민의힘이 되면서 김종인 위원장 시절부터 호남에 기울였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호남 주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 예. 이번에 특히 저희가 보냈던 230만 통의 호남 소편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방금 전에 이제 송영길 대표하고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TV 토론이 무산된 것 이건 예. 이제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돌리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자료를 가지고 이제 토론하자는 것이 원래 선관위에서도 그렇게 지금 이번에 토론을 진행하고 그리고 예. 원래 대선 토론회에서 일반적인 그런 룰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재장동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을 국민들께 설명하려 그러면은 자료 같은 걸 제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면 말장난으로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사자 TV 토론 같은 경우는 뭐 그 페이퍼로 된 것, 문서로 된 자료는 가지고 갈 수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뭐 우리 후보가 뭐 어떤 자료를 보고 얘기하자기보다도 예. 어떤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의혹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복잡한 사안이고 또 여러 증거 자료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제시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였는데 그런 걸 거절하니까 말 그대로 나래 향연이 될까 두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예. 예. 오늘 TV 토론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아무래도 우리 후보는 정책과 비전에 대해 가지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 예. 그리고 또 우리 후보가 아무래도 앞서 나가는 후보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이 굉장히 우리 후보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후보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의연하게 대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 오늘 또 토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아마 많은 부분이 또 우리 후보 입장에서 설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판세는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빙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뭐 여론조사별로 뭐 박빙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변화가 좀 있겠지만은 그 설 연휴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해달라는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히지 않은 걸로 봐가지고는 저희는 상당한 우세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드 네. 추가 배치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입장 아까 들어봤는데요. 네. 이걸 그 집권을 하게 되면 사드 추가 배치를 하겠다 이거는 뭐 공약입니까? 예, 공약이고요. 예. 실제로 사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송 대표님께서 고고도 요격이라고 하셨지만은 원래 그 북한에서 쏜 미사일들이 거리로는 단거리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고각 발사를 보통 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각도로 쏘게 되면은 진입 속도나 이런 게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언급하신 뭐 패트리어트 3 방공포대 같은 경우에도 뭐 저고도에서는 분명히 막을 수도 있겠지만은 고각 발사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드와 같은 체제가 아니면 막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이거 배치하기 전에 사실은 3노, 3노 정책이었거든요. 예, 예. 예, 저쪽에서 말 안 하면은 절대 말 안 하는 정책이었고 굉장히 예. 좀 중국 때문에 꺼려했던 건데 그리고 나서 예. 이제 사드 배치하고 나니까 중국이 사실상 보복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근데 어쨌든 3불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MD 시스템 편입되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랑 예. 지금 저희가 자체 방어를 위해 가지고
사드 시스템을 구입해가지고 설치한다는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미과 관계없이 저희가 그 사드 미사일 방어 체제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래서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 LSM이라든지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는 사드가 뭐 이 MGT 시스템 편입되는 것이 아닌 이상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저는 뭐 이 사드 관련해가지고는 지금까지 우리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른 후보들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반대나 이런 입장을 표명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국민들께서 봤을 때 북한의 최근에 올해 들어서 증가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후보가 누구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김만배 씨 녹취록 그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역시도 주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저희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뭐 예. 김만배 씨라는 분이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에 놓인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뭐 여러 가지 자구책으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개괄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김혜경 씨 그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관한 국민의힘 입장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예전에 그 이재명 그 후보가 성남시장 할 때일 겁니다. 그 아마 그런 또 횡령이나 공무원의 횡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젠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뭐 그런 사적인 어떤 공금 유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이야기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태양광 관련해서 이게 저 이 대표께서 중국이한 공양이라는 취지에 이제 댓글을 달았었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예. 그 페이스북에 예예. 관련해서 태양광은 뭐 친중 프레임으로 씌우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동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런 이야기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국민의힘이 기후 위기에 진지한 고민이 있는 거냐 비판하기도 했는데 예. 이게 너무 저 혐중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부추기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태양광이라든지 예. 뭐 친환경, 재생 뭐 이런 단어에 반응해가지고 다들 뭐 그 세 글자만 붙으면 좋은 것이냐 포장하는 그런 정치 문화부터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 때도 뭐 친환경, AI 무슨 뭐 삼투압 다 갖다 붙여도 유권자들이 정확히 판단하는 것처럼 태양광이 무조건 친환경이다 이런 입장에서도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이재명 후보 공약했던 졸음쉼터에 태양광 그늘막을 이제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소위 그리드라고 하죠. 예. 어떤 전체 전력망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는 한 전체 전력 시스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에 있는 졸음쉼터라고 하는 거는 그리드에 접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졸음쉼터라는 게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냥 고속도로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면적 얼마 안 되는 태양광 설치하고 나가지고 그 전력을 인입하기 위해 가지고 전력망을 예. 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이지 않고 좀 그 공약 자체가 좀 무리한 공약이고 저는 특히 이번에 정의당에서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는데 예. 이분들이 진짜 친환경이 뭔지를 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태양광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패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그냥 세 글자만 보고 친환경, 태양광 이런 세 글자만 보고 너무 강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실제로 그 태양광이 있어가지고 셀 같은 경우에는 그 거의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국산과 관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그 송영길 대표가 재보궐 무공천 방침 밝힌 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서울 종로, 예. 경기 안성, 충북 청주인데 충북 청주 상당 지역인데 이쪽은 공천 전략을 어떻게 하나요? 국민의힘은? 저희는 그 지역별로 이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 경선 위주로 지금 가기로 이제 해놓은 상태고요. 종로 정도만 저희가 지금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한 여권에 지금 로브콜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 그 김종인 위원장을 아마 민주당 인사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예. 그 당에서도 이제 비대위원장을 지내신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특히 정권 교체라는 것에 뜻을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 인사들 뭐 친분 있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면은 뭐 덕담조로 이야기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민주당의 어쨌든 후보에게 이득이 될 만한 행위,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한 철학과도 많이 어긋나 있는 후보일 텐데 그런 어떤 지원 행동을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 약간 뭐 부정적인 뉘앙스를 계속 풍기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렇습니까? 저희는 굉장히 냉철하게 이제 데이터나 이런 걸 바라보고 단일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단일화가 실제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부터 저희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어. 뭐 처음 지난주쯤에 한 2주쯤 전에 안철수 후보가 일시적으로 우리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부분을 이제 받으면서 다소 의기양양해 하면서 이제 여러 얘기를 했지만은 예. 그 뒤에 보시면 그분이 지금까지 많은 선거 나와 상상했던 것처럼 기고만장해가지고 결국엔 또 지지율 또 하락세를 겪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런 과정도 뭐 저희는 예측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일화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이득을 볼 만한 상황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명절 직후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10% 중반이나 10% 이상 나오게 되면 네. 고민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워낙 박빙이라. 마지막으로. 원래 그 프로야구도 이제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요. 예. 초기에 반짝 잘하다가 이제 내려갈 팀은 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갑자기 급반등한 상황은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예. 감사하고요. 이준석 예.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